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 성당이 신자와 시민이 소원을 적어서 달 수 있도록 희망트리를 설치했습니다. 명동대 성당에 피어난 희망꽃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2월 무장경찰에게 총을 쏘지 말라고 호소하며 무릎을 꿇었던 수도자 미얀마의 엔로사 누따옹 수녀를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어느덧 300일을 넘겼습니다. 미얀마인들과 함께해온 가톨릭 교회의 연대를 돌아봤습니다.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실태를 짚어보고 육아 멘토로 활동 중인 김기탁 씨와 이야기 나눠봅니다.